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격을 확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61선과 21선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격이 한 끽해 한2% 정도가 되려나?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이 하나 딱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외인들의 매수 물량, 연기금 투신, 나쁘진 않아요. 오늘도 양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양봉을 그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61선은 조금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올 때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양봉의 흐름이 이 42,500원 정도까지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 121선 라인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눌리는 구간이 연출될 때 여기서 61선과 21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추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눌림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 시장이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코스모화학은 뭐죠? 2차 전지 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시간을 더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전에 보여줬던 이 61선의 저항 라인을 네 번의 터치를 통해 갖고 이격을 줄여나가고 지금 거의 이격이 없는 상태의 낀봉이 오늘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방향을 정하겠죠. 네. 방향이 아래보다는 좀 위로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위로 나오는 확률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런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시장 분위기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양봉으로 위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예측할 수는 있는데 올해 시장은 2차 전지가 너무 시장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왜곡되는 현상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덤비기보다는 일단 보여지는 흐름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래서 한 발짝 정도 뒤로 물러났다가 대응을 하는 그런 흐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일단 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양봉이죠. 지금 당장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게 음봉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겁을 먹는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봉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여기 라인에 지지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이렇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여기서 나와줄 가능성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2,500원, 이 121선, 요 정도의 저항 구간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공격적으로 매매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손가락이 잘안 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혼자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팀을 한번 찾아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활용 한번 해봐라.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가 종목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세 종목 진입을 해갖고 한 종목은 수익으로 완성을 했고요. 완료가 됐고요. 두 종목은 수익 구간으로 홀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일 정리가 되겠죠. 저희가 말로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또는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야. 이렇게 밀려 내려갈 거니까 나는 오늘도 보수적으로 볼 거야. 저희는 벌써 매매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사기 어렵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